네,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자, 오늘도 숙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들, 그동안 제가 답 못했던 부분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메일은 이제 진로 고민이라고 이제 이메일을 주셨어요. 그 사무실을 지금 퇴사 후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시는데 얼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길을 이제 가고 싶어 하시는 실무자시죠. 실무를 하시다가 다시 이제 니지를 얻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시려는 이제 분이신 것 같아요. 대학원에 합격이 되었는데 진로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용기 내어 이메일을 드립니다. 예, 편하게 해주세요. 예, 어차피 이게 저도 제 생각을 공유하는 거고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제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로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차원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없고, 저도 만약에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고 친다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 중에서 좀 이렇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지점들은 오히려 제가 이제 다른 학생분들과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그 배경을 먼저 좀 되게 이메일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 학부 때부터 건축의 어떤 기획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설계사무소, 굉장히 좋은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3년째 실무를 하면서 설계사무소가 그런 일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의 제안 위주로 일이 진행이 되며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좀 비저너리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적으로 연출하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괴리감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기보다 정해진 일만 수주해가지고 한다는 점에서도 공허함이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상 설계 부서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커리어를 바꾸게 된 계기인데, 그냥 여기서 이 지점에서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을 하나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세팅된 일일수록 사실은 정형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속품으로 화돼서, 왜냐면 회사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이제 정형화된 일일수록 항상 이제 리플레이스가 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회사와 나의 어떤 연인 관계, 계속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게 나도 계속 내가 개발을 해야 되고, 회사도 나를 붙들고 혹은 내가 질려서 날 자르고 다른 사람을 뽑지 않게끔,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 이렇게 딜이 맞아줘야지 그 딜의 열매로 이제 그 월급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도 해주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역학관계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가서도 이게 고착화되면 분명히 정형화된 일이 나타나거든요. 저도 그 관련된 일을 한국에 있을 때몇번 봤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클라이언트도 되게 정해진 회사들은 되게 정해진 일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가 돼요. 네,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노파심의 이제 그 체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강점을 발휘해가지고 회사 나의 어떤 초창기에 불꽃이 튀는 그런 긴장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냐, 전략적으로 항상 수입에 놓고 들어가야죠. 대학원 진학의 목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했고, 제 평소 관심사가 도시의 여러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보니 앞으로 30년의 제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미래 비즈니스의 원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제가 되게 크리티컬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이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가 중요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 미디어나 매스컴 혹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무래도 현상 설계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뉴스라든지 어떤 이런 패러다임들, 왜냐면 어떤 그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어떤 그냥 키워드의 어떤 트렌드보다도 정말 뭐가 있겠구나라는 지점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정말 더,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앞으로의 이제 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패러다임에서 선발주자가 되려면 좀더 빨라야 돼요. 좀 더. 약간 지금도 늦지 않은 지점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건축 자체가 워낙 보수적이고 느리기 때문에 지금 건축 단계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빨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미 2010년도 이후부터
데이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 다 데이터로 파이프라인 만들고요, 데이터로 플랫폼 만들고,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데이터로 돈 벌어 먹고 사는 다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선점한 어떤, 그러니까 좀 약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라든지 그런 학과, 혹은 그냥 보수적이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개척해 나가는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융합되는 그런, 그러니까 산업이 되게 리딩을 하는, 우리 건축 같은 경우에 산업이 리딩을 못 하잖아요. 아카데미랑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솔직히 반도체만 해도 어디 학교가 리딩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현업에서 리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공대 쪽은 다 산업이 리딩을 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그것들을 이제 취합해가지고 가는데, 건축은 특성상 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또 맞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축이라는 그 컨텍스트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읽어볼게요. 스스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 뭐 데이터 드리븐 트레이닝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대학원에 들어가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올해 이제 그 과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여튼 입학을 하셨습니다. 도시 쪽, 환경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합격증을 받고 내년에 이제 퇴사와 입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로서는 기존의 커리어를 한쪽에 제쳐두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상황인지라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되게 좋은 컨텍스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게 평안하고 평안하고 평안할 때 돌이켜보면 평안한 게 아니야. 약간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왜냐면은 그때는 힘들고 괴로워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체력과 실력이 되게 주요하게 작용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되게 평안한 페이지에 있다고 친다면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컴폴존을 벗어나는 거죠. 컴폴존을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나의 강점들을 좀 발굴해내는 그런 기회를 20대, 30대 때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커리큘럼 짜기 해가지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을 통해서 도시에 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센스브 시티 랩에서 하는 인터랙티브한 결과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실제 서비스로 예를 들면은 좀 약간 이건 아이디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지도를 기반으로 어떤 이제 뭔가 하는 것이죠.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뭐 약간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하게 이메일을 주신 거기 때문에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컨텍스트가 이해되는 환경 정도로만 오픈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프라이버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 어떤 것들을 어떤 순서로 배워야 될지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현재는 이제 파이썬 가지고 데이터 세트 편집하는 상황인데, 뭐 코딧을 통해 가지고 독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서로 무엇을 파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코딧 프로그램에서 파이썬이랑 SQL 충분히 따라가고 GIS 기초 수업을 들으면서 코딩을 하는 것을 체화시키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이후의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읽으면서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몇 개 있거든요. 그 관련된 것들을 제가 댓글로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길 좀 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들어가신 프로그램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그 교수님의 연구실도 분명히 목적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디자인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챙겨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fully take advantage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죠. 예. 그리고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분이 원하는 부분을 제가 약간 탑다운으로 치고 내려오면은 이분은 제 생각에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세 가지에서 진짜 끝까지 가시면은 전문가 5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픽스 쪽이에요. 그래픽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픽스거든요.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화면에 뭔가 그리면은 무조건 그래픽스고, 그래픽스 쪽을 공부하시고, 저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죠. 데이터, 이게 지금 지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도는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이고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 지도 놔둔 것 뿐이에요. 하나의 매트릭이에요. 그냥 포지션 데이터 1, 2, 뭐 x, y, latitude, longitude, 됐을 때 딱 그 정도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꼭 지도에 얽매이지 말고 데이터라는 그 관점 자체를 좀 공부해보면 좋죠. 아마 지금 들어가시는 대학원에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전공입니다. 도메인.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성공의 키가 어딨냐면 지금 석사 가셔서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키가 이 분야를 잘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지만 그 프로그램을 잘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정말 키는 지금 과거 해왔던 건축 그리고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했던 어떤 그런 필드에서의 어떤 직관들 경험들 이것들이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져서 지금의 하는 일과 직구만 나만 볼 수 있는 딱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경쟁이 아니죠. 그냥 only one이 되는 거야. 베스트가 아니라. 베스트라는 건 비교 기준이 있잖아요. 쟤보다 얘가 좀 더 잘해? 얘가 좀 더 잘해? 경쟁이거든요. 근데 경쟁은 항상 그렇듯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 예. 그리고 그 탑의 자리에 올라가도 그 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썼던 에너지보다 그 유지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기에 얽매여서 막 스트레스 받기보다도 내가 즐기면서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 서바이버 키트 제가 다른 비디오 그 서바이버 키트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고 Q&A에서도 제가 이렇게 덜어 말씀드리지만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나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무지개 넘어 어떤 파랑새를 찾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과거를 보라고 내 과거 내가 과거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때도 분명히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 어떤 특징과 습성과 나도 나를 모르는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 있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분은 건축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도시면 되게 매크로 스케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케일은 어떤 UI, UX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프로덕트 레벨로 본다면 되게 어떻게 보면 미들 스케일을 지금 본인은 한 거야. 그것도 실무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도시에서 봤을 때도 그런 것들 경험한 사람들만 디텍트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플래그십 삼아서 그것들 계속 물어 뜯는 거야. 그 지점만 계속 마치 바늘로 코끼리 죽이듯이 계속 뜯는 거야. 나옵니다. 하나가 나와요. 분명히. 그런 전략을 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생각을 딱 갖고 지금 그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게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대충. 대충 아마 교수님이랑 면담해 보고 선배들 후배들 보면은 대충 뭐 이런 프로그램 듣고 넌 이런 논문 쓰냐? 아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대충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그 이제 그 환경에서 내가 제일 태그 어드밴티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거기 가정에서 항상 마치 CPU가 8개가 있다고 친다면 항상 한 개 정도는 어디다 띄워놓냐면은 내 과거와 어떻게 화학 반응을 낼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의 감각을 항상 열어놓고 그것을 프로덕트화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졸업과 동시에 뭐 박사를 지원하던 뭐 스타트업을 하던 회사를 지원하던 이거 하면 나야. 나 이거 하는 자신 있어. 이거를 어차피 이거 실무를 하시고 다시 니즈에서 대학원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끝장내겠다는 그런 전투력을 딱 갖고 거기에 맞춰서 기존 커리큘럼 안에서 내가 타고 넘을 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핵심일 것 같아요. 쟤 저거 하는데 멋있어. 뭐 우르르 하고 나 이런 수업 한번 들어오고 싶은데 우르르 하고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그땐 관심을 찾아야 되니까 아니면 실무 경험 없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확 반응 내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분같이 되게 명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확 반응이 크게 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썬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SQL 하고요. 그다음에 뭐 GIS 쪽도 하게 되면은 뭐 벡터라든지 라스터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101들을 학습을 하시겠죠. 이거 하시다 보면 다음 게 궁금하시다 말씀드렸죠. 이걸 하다 보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번 쭉 했어. 끝. 이게 아니라 이거를 풀리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계속 이해하다 보면은 그 다음 게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나와요. 관심사도 생기고 지금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과거 했던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서도 뭔가 어떤 화학 반응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내야 돼. 돋보기로 보세요. 이렇게 과거 했던 프로젝트들 보면서 어떻게 도시랑 연결되고 어떻게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걸 또 건축 레벨에서 어떻게 해석해야지 나만이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겠느냐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현미경으로 찾으세요. 돋보기도 안 된다. 현미경으로 대놓고 밤마다 물어 뜯으세요. 계속 그러면 나와요.
거기에 몰입이 돼서 그냥 무아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 안에서 계속 사는 거야. 나오지 마세요, 바깥 세상으로. 그 세상 안에서만 계속 점유율을 두고 있다 보면은 다음 수업 그냥 들을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저도 미국 대학원 있을 때 청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청강으로 막 들어가 보세요. 이런 수업 들어가고 저런 수업 들어가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픽 쪽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픽이 결국에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2D, 3D 이거의 끝이 그래픽이에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머신러닝이든 솔직히 뭐 AI 막 이래도 저는 데이터가 핵심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AI는 다 머신러닝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게 다 머신러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도 레이어를 계속 벗겨내잖아요. 결국 다 스태티스틱이에요. 결국 확률로 접근하는 거예요. 확률로 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가 아니면 그냥 이해가 돼요. 예. 어떤 이렇게 피상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를 쌓고 막 이런 팬시한 것들 말고 이건 이해가 되고 그냥 이거는 저는 봤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인스타그램 필터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했던 거 넣으면 나오는 거. 그냥 그 정도로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우 레벨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전공이라고 하면 결국 GIS 데이터가 될 거고 건축 스케일의 데이터가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제3의 전공이 나오는 거지. 도시와 건축. 저도 제 주변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만난 형님들, 후배님들 보면은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문 분야가 다양해요. 뭐 랜드스케이프 하시다 얼반 하시고 건축하다가 얼반 하시고 또 얼반 하다가 뭐 랜드스케이프 하시고 이게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유니크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만드신 형님들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자기만의 그 플래그십 포인트를 찾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건축도 너무 편만해. 막 진짜 막 다 건축사고 다 막 좋은 대학 나왔고 막 다 잘해. 예. 거기서 과연 나는 누군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그 부분에 전략적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에너지 쏟아야 된다. 그 지점을 이제 강조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향후의 진료에 대해서 대학원 면접에서는 이제 석사 논문으로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를 만들고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뭔가를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전적으로 제가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좌우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구현할 능력, 동료를 구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플랜 B는 석취업 혹은 박사 과정일 텐데 저와 같이 어바니즘 플러스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현장에 의미 있는 인력으로 투입되려면 박사까지 가는 그런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지도를 다루는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저와 같이 컴퓨터나 통계 베이스가 없는 애매한 하이브리드 IT 회사, 뭐 프롭테크 회사 같은 뭐 어떤 포지션을 맡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예정된 랩은 졸업생이 아직 많지 않아 졸업 후 대부분 박사 과정을 밟기에 개인이 하기 나름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굉장히 떨어하게 준비하고 들어갔거든요. 다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들어갔는데도 2년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배우고 늘고 경험을 하는 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내가 준비하고 상상해가지고 했던 것과 들어갔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컨시스턴스는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졸업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또 이 여지를 열어놓는 게 또 좋아요. 이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지금 나의 의식으로 캐치 못하는 그런 포텐셜을 터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오픈으로 열어놓고 일단 학습에 충실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일단 취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이렇게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100% 다 이해가 되고 이게 이제 1차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봐보면은 자꾸 도시 데이터로 묶지 마세요. 도시 데이터로 묶지 말고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한다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건물을 짓고 와서 건물을 막 건축하는 사람은 건물을 짓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건물이라는 부분에 국한시켜 놓버리면은 그냥 건물 짓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공간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디자인하고 사람들의 인터랙션을 디자인하고 어떤 퍼셉션을 디자인하고 어떤 경험을 디자인한다라는 거 건축을 바라보게 되면 이 건축에서 배웠던 그 필라소피들이 UI, UX, VR, AR, 메타버스 심지어 자동차 설계도 마찬가지고 그 관점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꿈을 들여서 막 정말 몇
몇 안 되는 사소한 몇몇 안 되는 익셉셔널한 케이스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쪽에 돈이 더 많이 모이고 있고 그쪽의 인력들이 세상을 더 크게 임팩트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아직 건축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건물을 짓고 분명 의미 있는 이제 작업을 하겠죠. 하지만 요즘 같이 환경이 바뀌고 IT라든지 뭐 가상 세계라든지 어떤 이 건축에서 쓰이는 그 건축에서 발휘되는 그런 능력들이 다른 인더스트리에 갔을 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결국 UI UX 뭐 버튼 하나 혹은 그 가상 공간에서 어떤 공간을 퍼셉션 하는 이런 것들도 동일한 건축가에서 필요한 능력들이지만 발휘되고 이것들의 임팩트가 사회적으로 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GIS 데이터를 했고 뭐 맵을 만들고 거기에만 딱 국한되어 있으면은 더 많은 포텐셜을 볼 수 없다. 저는 아니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 기아차도 가능하겠죠. 결국에는 자동차라는 거는 공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거기도 지도가 쓰일 수 있고 모든 비즈니스는 다 로컬라이제이션 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사실은 뭐 거기에 맞는 언어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도 트랜슬레이트 해야 되고 도시는 어떻게 보면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고 거기 안에 건축 스케일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프롭테크, 부동산, 건축했으니까, 지도했으니까, 부동산 이거는 그냥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학습되고 바라보는 그냥 그런 관점인 거고 이것들이 확장돼가지고 산업에서 임팩트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제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도시적으로 건축 스케일에서 휴먼 비헤비어 이런 스케일에서 혹은 UI UX 이런 인터랙션 스케일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데이터를 너무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도 굉장히 국한된 환경이거든요.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실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 그것도 굉장히 국한적인 환경이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가져와서 그걸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약간 발상을 바꿔서 Think differently 해가지고 약간 바꿔가지고 산업의 문제 아니면 작금의 어떤 시대의 어떤 문제들을 푸는 쪽으로 좀 거시적인 명제를 잡으라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건축하는 후배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그냥 다 어쨌든 다 계속 건축 바운더리 안에서 있으려고 그래요. 다 건축 바운더리 안에서 다 그 왜냐면 그 풀 안에서는 그게 컴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더 큰 마켓이 있어요. 진짜로 연봉도 다르고 임팩트도 다르고 처우도 다르고 더 많은 가능성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특별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적인 건축학교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이제 이렇게 그쵸 물론 그런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이게 작가 아티스트 막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막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패러다임을 좀 잘 읽어서 좀 그런 쪽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지금 또 이제 대학원 가셨으니까 여러 사람들 만날 거예요. 만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과연 내 스킬들이 과연 어떤 품목으로 팔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이 문제 해결 능력, 나의 이 직관, 나의 이 경험,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이 데이터에서 읽어내고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나의 이런 경험들과 인투이션들이 과연 어느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너무 부동산만 보지 말 부동산에만 접근해 있지 말고요. 혹은 건축 이런 쪽에만 너무 접근해 있지 말고 그런 쪽을 조금 이렇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장에 의미 있는 인력으로 투입된다.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 포지션이 있어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실상은 그러한데 이걸 좀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어떤 회사에서 제가 다른 비디오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회사에서 와 저런 인력이 있었어. 야 쟤 가져다 쓰자. 야 쟤 뽑자. 이미 정형화된 시스템에서 부속품처럼 어떤 로테이션 이런 거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이 명확하면은 이게 박사가 됐던 뭐 석사가 됐던 뭐 무학의 통찰이 됐던 자기 자신이 하는 분야가 명확하고 그 분야에 진짜 푹 빠져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떤 학위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료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너는 박사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요즘 다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니까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물론 이제 어떤 그 공문서라든지 페이퍼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그런 이제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한 경우는 있겠죠. 예.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왜 그런 얘기 있어요? 과거에 중세시대 때 미술학교는 조롱거리의 대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그래요. 야,
어떻게 미술이라는 게 타고나야지, 이 타고나야지 이게 학교에서 교육한다고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때 시대 정신. 그리고 19세기, 18세기 이때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뭐 8살, 9살, 10살만 되잖아요. 그냥 아빠랑 같이 망치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요즘 난리 나죠, 그렇게 하면은. 아동 학대니 뭐니. 근데 그때는 그게 교육이었어요. 그때 시대 정신이 그러했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배우는 거야. 삶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그냥 학력이야, 다 학력. 나 어느 학교 나왔어요? 나 어느 디그리가 있어요? 나 어느 경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고, 항상 그렇지만 뭔가 생기고 이게 편만하게 펼쳐지면은 이제 거기에서 탈주의 궤적이 일어나고 또 다른 고원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지금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학력도 사실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 너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것들 전 다 동의하고 다 지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만한 생각을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학력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카카오 이런 약간 엔지니어 뽑을 땐 다 블라인드 테스트 본다 하더라고요. 다 계급장 다 띄고 코딩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 능력 보고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뽑겠어요? 그게 맞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학력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학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력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미국의 대기업들 다 그렇게 봅니다. 절대 안 속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학위가 필요해서 이제 가서서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트릭이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 떠나서 내가 박사가 됐던 석사가 됐던 취직을 하던 간에 나는 과연 내 분야가 뭔가, 앞으로 여기 명시하셨던 것처럼 30대, 40대, 50대 동안 앞으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이고 난 뭐에 최적화되어 있고 내가 어떤 사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그게 되다 보면 취직도 자동으로 될 것이고 박사도 자동으로 오퍼가 오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큰 어떤 디렉션들을 그리는 것들은 굉장히 좋고 건강하고 장려됩니다. 동시에 그거보다 더 이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과연 이 좋은 환경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약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회사에서, 저도 솔직히 이제 뭐 이거를 이 긴 비디오를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우리 회사 사람들이 듣진 않겠지만, 제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제가 좋은 연봉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처우, 저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처우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일을 좀 설렁설렁 해도, 뭐 일을 뭐 하루에 뭐 한 두세 시간만 해도 문제가 없는, 뭐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내 컬러를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은 그게 다 반영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월급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제 뭐 책도 쓰고 글도 기고하고 강의도 하고, 내가 내 컬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고 이런 부분들 계속 프로젝트라고 연구를 하면서 할 때, 이게 이제 밖에 리플렉션에서 저희 회사에서 보는 거죠.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볼 거라면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이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조직에 가나 내가 굳굳하게 서가지고 잘하고 있으면은 그 긴장관계가 유지가 되고 계속 좋은 오퍼튜니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뭐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애플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와요. 하여튼 오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있고 하니까 이제 오겠죠. 그러면 저는 볼 때 무엇을 가장 보냐면은, 어쨌든 그 회사는 말 그대로 회사인 거고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제 앞으로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마일스톤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 쭉 해서 계속 내가 원하는 그림들을 만들어 나갈 건데, 이걸 할 때 과연 이게 얼마큼 도움이 될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화학 반응이 나고 가속도를 붙일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큰 문제 없이 지장 없이 그것들을 순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저는 가길 원하거든요. 그게 뭐 박사가 됐던 뭐 한국의 어떤 일자리가 됐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약간 우리가 그런 케이스, 약간 이것도 비유가 명확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친구 관계 중요하다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계속 뭐 밥을 사주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중요하죠. 저도 되게 좋게 보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게 하는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을 하나 더 하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반듯하게 딱 돼 있으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듯이, 내가 올곧게 딱 서 있고 내가 내 컬러를 갖고 계속 몰입해서 가다 보면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오퍼를 가지고 뭐 박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그리고 박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언제든지 그 기회들이 있어요. 기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얼바니즘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냐, 어떻게 좀 인력 의미 있는 인력으로 될 거냐, 박사까지 어떤 그런 시간이 투자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좀 설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분야에서 그냥 초월해서 들어가세요. 그냥 초월해서 들어가서 뭐 학위 떠나고 내 커리어를 떠나서 그냥 그 부분이 나 그냥 거기 안에 무아로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내시면은 어떤 타이틀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기지 않나. 그런 자신감이 또 생기고 또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은 그만큼 또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게 어떤 타이틀, 내가 어느 회사에 있냐 이런 부분보다도 좀더 값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얼반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망, 데이터 비주얼라이징 스킬을 비롯해 SD에서 이제 저희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죠. 근무하고 계시기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정보를 담는 그릇이다 보니 앞으로 활용이 무궁한 분야라는 점은 알것 같습니다. 지도의 스케일이 얼마나 마이크로한 단위로 확대될 수 있느냐에 따라 디지털 트윈과 연결되는 등등. 하지만 외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 생각하기에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지도와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산업에 대한 남주님의 통찰을 엿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저의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통찰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제 경험이죠.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에서 약간 미션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가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를 많이 써요. 제가 사실 이런 생각들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도 제가 충분히 녹여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관련된 부분 한번 좀더 첨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랑 이제 제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고 시기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좀더 저의 시점은 이 데이터, 그러니까 컴퓨테이션한 어프로치, 이 문제 해결을 하고 데이터 드리븐 하여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되게 스태티스티컬하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미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이게 디자이너 관점에서 어떻게 시각화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 데이터 마이닝이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1대1 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섹션이에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저도 디자이너 출신이 있고 그 다양한 그 저의 트라젝토리, 프로페셔널 트라젝토리, 인터섹션을 이제 강화시키는 게 저희 관심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프레젠테이션 할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에서 다양한 스케일에서 과연 디자이너들이 어떤 솔루션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는 교육도 하고요, 연구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굳이 이제 매핑 쪽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데이터들을 다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디 쪽에 기준을 잡고 프로젝션 시키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하는, 그러니까 인터프리트 하는 그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재밌는 게, 이 로케이션이라는 매트릭이 딱 들어가면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도시 쪽, 건축 쪽으로. 또 우리 같은 이런 백그라운드들이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딱그 매핑, 지도, 요거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 로케이션에서 오는,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의 이해,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고, 문제를 설명한다는 거는 해결책을 낼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알면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도 같이 떠오르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바라보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방법론들을 증강시키느냐, 특별히 어떤 지도의 어떤 지도라는 어떤 그 필터를 통해 가지고 현상들을 이해할 것이냐,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형이상학적인가? 좀 현실적인 실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산업이 발달이 되고 기술들이 편만해지고, 사실은 뭐 아주 조그만 회사부터 시작해서 큰 회사까지 여러 가지 팀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세일즈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플랜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그 결정들은 그 로케이션이라는 그 매트릭으로 투영을 해야지 올곧하게 이머징 시키는, 그러니까 리뷰얼링, 이머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매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지 않는 무언가를 끄집어 내야 되거든요. 그게 매핑이거든요. 그 트레이싱이랑 다른 건데, 트레이싱은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할 때 많은 프리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 이런 작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전문 지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이것들은 결국 뭐냐, 어떤 특정 문제인데 이 특정 문제는 다 로케이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 로케이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기보다도 로케이션으로 봤을 때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들, 하나의 방법론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뭐 파라메트릭한 방법, 뭐 제너레이티브한 방법, 뭐 이런 키워드를 굳이 말씀드리면 로케이션 드리븐 아날리시스, 뭐 이런 쪽으로 매핑을 저는 약간 하나 이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하나의 트랙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벌써 한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저도. 아, 질문이 되게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학생분들이라고 하면, 혹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 또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들 틀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된 바이어스가 듬뿍 담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동의 못하는 질문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다른 잘하는 후배님들한테도, 사실 어반이면 어반, 뭐 건축이면 건축, 뭐 데이터면 데이터, 뭐 컴퓨터 공학이면 컴퓨터 공학,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친다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냥 부속품밖에 안 되는 거고, 뭔가 업커밍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트렌드에 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이 갈 방향을 놓고 간다고 봤을 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좀 그래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아이디어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들어가기 전까지 충분히 공부하시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 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야지 준비된 만큼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좋은 결과 만들고, 또 5년 뒤, 10년 뒤에 사회에서 또 후배님들한테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여러 가지 그 딱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회에서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나중에 공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